청소도?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풀어. 선생님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나? 100점 맞은 친구가 한 명도 없네. 선생님 진짜 어려웠어요. 다음에 문제 쉽게 해주세요. 알았어. 다음에 전부 100점 맞을 수 있게 아주 쉽게 문제 낼게. 풀리바, 넌 좋겠다. 듣고 적게 100점 맞았어. 난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100점 맞을 수 있어. 공부 하나도 안 해도? 그럼. 연필에 마법만 걸면 연필이 다 알아서 써주거든. 좋겠다, 풀리빌. 저거, 이게 센 거구나. 아빠 안 오세요? 응, 아빠는 왜? 왜긴 왜겠어? 듣고 적기 100점 맞은 거 자랑하려고 그러지, 맞지? 이슬이도 오늘 수학 쪽지 시험 본다 그랬지? 예. 그럼 오늘은 이슬이도 100점, 풀리비도 100점, 합쳐서 200점이네. 저녁 아주 맛있는 거 해야겠다. 언니, 나 오늘 듣고 적게 100점 맞았다. 언니도 수학 시험 100점 맞았지? 아니. 100점 못 받았어? 오빠? 나도 100점 못 받았어. 올라갈게. 아이고, 우리 이슬이 학교 갔다 벌써 왔어? 아유, 이슬이, 아이고. 맛있어 봐. 힘들어? 야, 아이고, 우리 플레비가 100점을 받았네. 아니, 이슬이가 어째서 100점을 못 받았을까? 응? 괜찮아. 뭐 다음에 또 100점 받으면 되지 뭐. 플레비가, 아빠가 뭐 사줄까? 피자야. 피자? 아이고, 그래. 아빠가 이따가 퇴근하면서 들어오면서 피자. 이만큼 사갖고 올게, 응? 야, 우리 풀리비가 최고다! 최고! 응? 최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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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. 근데 오늘 수학시험 너무 어려웠지? 응. 선생님 진짜 너무 하셨어. 어떻게 우리 길을 이렇게 팍 죽일 수가 있어? 너 또 그런다. 뭘? 이거. 어? 누나. 어? 언니. 집에 가는 거야? 다신 이거 하지 마. 이게 뭔데? 세은이 버릇이거든. 머리카락을 귀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. 그런데 언니, 또 그런다. 세은이 말할 때마다 그런데 하는 것도 버릇이거든.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데가 나오네. 언니 먼저 갈게. 잘 가. 안녕. 가만. 세은이 버릇이 머리를 이렇게 귀 뒤로 넘기는 거 하고 말을 할 때마다 그런데, 어? 세은이한테 저주의 마법을 한번 걸어봐? 뭐 금방 풀면 되지 뭐.
세은이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길 때마다 지훈이는 다치고 세은이가 그런데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은빈 물벼락을 맞는다. 야! 아, 우리 집에 갔다가 선배 다시 모일래? 그러자. 알았어. 아프겠다. 됐어. 저제마법 성공이다. 이제 저제마법 풀어줘야지. 안 풀렸나? 근데 지훈아, 그런데 왜 갑자기 넘어진 거야? 아, 큰일이네. 왜 저제마법이 안 풀리지? 어떡하지? 예, yeah. 저제마법 연습하자. 연습이요? 그래, 하기 싫어? 아니요. 얘야,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데 저주의 마법으로 사고 치면 벌로다가 저주의 마법 걸리는 거 잘 알지? 네? 저주의 마법으로 사고를 치면 벌로 저주의 마법에 걸린다 이거야. 할아버지가 직접 저주의 마법을 걸 거야. 네가 사고 치면. 알았어? 네, 알았어. 그럼 수고해라. 네. 과예, 뭐해? 과예. 네. 저기 작은 할아버지. 저주의 마법 연습이요. 조금 이따 하면 안 될까요? 왜? 배우기 싫어? 아니요. 지금 좀 피곤해서요.